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신경발달치료법 뉴로디벨로프멘탈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성마비로 인해서 대운동 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동에서 어떠한 운동치료를 해야 아동의 운동 발달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2차적인 변형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운동치료는 장애 아동의 운동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부모님들이 보바스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또는 보이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또는 아기를 서 있게 하면 다리에 경직이 증가한다고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경직이 있는 아이에서 서기 운동을 피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대활 치료를 받았는데 경직이 계속되고 또는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병적인 반사가 계속되고 또 비장애 아동과 같이 예쁘게 걷도록 자세와 보행 훈련을 했는데 이상 보행 형태가 계속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물리요법의 하나입니다. 뇌성마비를 포함한 장애 아동의 재활 과정에서 운동치료의 목적은 목을 가누고 뒤집고 앉고 서고 걷는 등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발달의 진행을 돕고 장애로 인해서 2차적인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적인 변형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운동치료의 목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운동치료법이 소개되었고 일부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일부의 운동치료법은 이론과 술기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동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이고 보시는 것은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 가지 운동치료 방법이 있는데 보상훈련법, 치료촉진법, 그리고 과제중심훈련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신경발달치료법, 보바스 치료법은 치료촉진법에 해당합니다. 보상훈련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반신마비가 있을 때 마비가 있는 쪽에 기능의 향상이 더 없고 기능적이지 않을 때는 정상적인 팔다리를 이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보상훈련법이라고 합니다. 마비가 있지만 건축으로 마비가 있는 쪽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보상훈련법은 병변이 있는 쪽에 더 이상의 기능의 향상이 없는 상황에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훈련법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제중심훈련법입니다. 태스크 오리엔티드 어프로치 기능훈련법 과제중심훈련법이라고 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뇌성마비의 운동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를 가누는 것, 뒤집는 것, 앉는 동작, 일어나 앉기 동작, 그리고 서서 걷는 등의 각각의 기능에 대한 훈련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것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훈련법 과제중심 훈련법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은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달리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고자 할 때는 수영이라는 과제를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운동치료법의 하나가 치료촉진법입니다. 이것은 뇌에 어떠한 이상이 있어서 장애가 있을 때 이러한 운동치료법을 통해서 장애가 있는 것을 좋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으로 하도록 치료하고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운동치료법이 치료촉진법에 해당이 되고 오늘은 신경발달치료법, 보바스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발달치료법을 처음으로 소개한 보바스 부부의 이름을 따서 보바스 치료법이라고도 합니다. 부인인 베르타 보바스와 남편이 카렐 보바스는 모두 독일에서 출생했는데 나치 정권에서 영국 런던으로 이주해서 활동하였습니다. 부인은 물리치료사이고 남편은 소아과와 소아외과를 전공하였습니다. 보바스 부인이 런던으로 이주해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초기
초기에 영국의 유명한 화가인 사이먼 엘베스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사이먼 엘베스는 초상화를 주로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이분은 오른손 잡이 화가였는데 오른쪽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보바스 부인이 물리치료사로 재활치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가는 43살에 우측 반신마비가 되었는데 보바스 부인은 이 화가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엘베스의 오른쪽 상지는 매우 뻣뻣하고 부어있어서 어깨선 증후군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마비가 있는 오른쪽 선의 경직이 너무 심해서 운동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였습니다. 보바스 부인은 재활 과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면 경직이 매우 적은 것을 발견하였고 그 자세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바스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운동 조절점을 이용한 반사 억제 자세입니다. 보바스 부인은 반사 억제 자세에 대한 임상 경험을 하면서 닥터 보바스와 함께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본인들의 클리닉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보바스 부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 방법을 신경발달치료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신경발달치료법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NDT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보바스 부부가 1940년대 초기에 물리치료사인 보바스 부인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신경발달치료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보바스 부부는 뇌성마비는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중력에 대한 자세 조절과 정상적인 운동 발달이 저해된다고 생각했고 이들이 처음에 신경발달치료법을 사용하였을 때 이 방법을 통해서 뇌성마비 아동의 정상 운동 발달과 정상 기능 확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정상 운동 발달과 정상 기능을 확립하다는 것은 신경 발달 치료를 통해서 뇌성마비 아동을 비뇌성마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을 초기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알고 있는 것처럼 뇌성마비 아동을 비뇌성마비 아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고 이것은 2020년에 연구인데 1728명의 뇌성마비 아동들을 추적 관찰해보니까 매우 경미한 뇌성마비가 있었던 아동 48명이 5살이 됐을 때 더 이상 뇌성마비로 진단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8%의 아동이 뇌성마비에서 비뇌성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경미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뇌성마비는 약물, 재활치료, 수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를 하여도 뇌성마비에서 비뇌성마비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비가역적인 병변이 발생했고 병변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바스 부부의 임상 경험이 확장되면서 신경발달치료법은 변화하게 됩니다. 초기에 신경발달치료법의 목적은 정상운동발달과 기능이었습니다. 즉 뇌성마비 아동을 신경발달치료법을 통해서 비뇌성마비 아동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보바스 부부는 초기에 경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발견한 반사억제 자세의 사용을 중요시하였는데 임상 경험이 쌓이면 이러한 반사 억제 자세가 경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2월 효과,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도 경직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러한 2월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반사 억제 자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직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치료가 중단이 되면 다시 경직이 처음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 반응이라는 것은 머리와 몸통과 사지를 중력에 대해서 바르게 정렬하는 것을 정의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후에는 정의 반응의 발달을 강조하였습니다. 운동 조절점의 자극과 정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초기 이론에서는 아동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바스 부인은 다시 아동 스스로 운동 조절과 균형감을 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동이 치료에서 경험한 것이 일상생활 동작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되었고 실제 상황에서 훈련을 강조하는 등의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즉 처음에는 치료촉진법의 특성을 갖고 있던 신경발달치료법이 기능훈련법, 페스코 오리엔트 어프로치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운동기인데 이 기계에 올라가기만 하면 음파로 진동이 이루어져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가 다이어트든 근력에 강하건 균형에 강하건 이러한 운동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한말에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일부 양반들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을 시키면 될 것을 뛰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운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운동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과거에 공부를 잘했었고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경발달치료법의 핵심 개념은 계속적으로 변화해서 과제중심 접근법의 일면 태스크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의 특성을 갖게 되면서 초기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초기 신경발달치료법은 원시 반사와 병적인 반사를 억제한다. 즉 이것은 정상적인 운동발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정위 반응을 촉진하고 병적인 근육긴장도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후에 작업 중심 접근법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정위 반응의 촉진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정위 반응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수동적인 위치를 취한다는 것이 그 단점이 되었고 이것을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중심법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한 학회에서는 신경발달치료법이 다른 운동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우월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신경발달치료법은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 더 증가한다는 데에서만 상대적인 우월성을 보였을 뿐 초기 개념에서 목표로 하였던 경직의 감소, 비정상적인 운동의 조절과 관절 구축의 감소 등에서는 다른 운동치료법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증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발달치료법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을 포함한 장애 아동의 재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이 보바스 치료가 더 좋아요, 보이타 치료가 좋아요, 보바스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음료수 또는 여러 가지 참고서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최고로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각각의 제품이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콜라라고 하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등이 대표적인 탄산 음료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품들도 이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참고서가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참고서의 장단점이 있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러 가지의 참고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참고서만을 이용할 이유도 없고 어느 한 가지 제품만을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치료요법 중에서 신경발달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이 보바스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보이타 치료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가지 치료법만을 사용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발달치료법은 변화하여서 현재의 과제중심치료법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에서 장단점을 알고 그것을 경험 많은 치료사가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보바스 치료법에서는 반사 억제 자세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아기가 서 있을 적에 까치발을 뛰거나 할 때 다리의 경직이 증가한다고 세우는 동작을 권장하지 않는 시도 있었습니다만 경직이 있다고 서는 운동을 피한다면 이 아동은 서거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뇌성마비가 있고 경직과 여러 가지 원시 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성을 갖고 아기의
아이에게 발달에 맞는 기능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아동을 예쁘게 걷도록 자세 및 보행 훈련을 한다고 하였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걸을 때 예쁘게 걸어라 하는 것일 때 예쁘게 걷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비장애 아동의 보행과 같은 형태로 걷도록 하는 것이 예쁘게 걸으라고 하는 그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뇌성마비가 있는 아동이 뇌성마비가 없는 아동과 같이 걷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병변이 있어서 그거로 인해서 경직이 나타나고 자세와 운동에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훈련이 비장애 아동의 보행 패턴을 따라하는 거라면 그것은 현재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뇌성마비로 인한 자세와 운동의 이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렵습니다. 오늘은 신경발달치료법, 보바스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경발달치료법은 1970년대 이전에 시도되었던 여러 가지 운동치료법 중에 하나이고 초기에 중요시되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개념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현재에는 기능훈련법, 태스크오리엔티드 어프로치에 상당한 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뇌성 마비 아동의 치료에서 보바스 치료법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아이에게 맞는 개별적인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